그 시간 외출을 하려는 아내 선화 씨. 왜 찾았어? 전동 휠체어를 보니 멀리 나가려나 본데요. 가운데. 가운데로. 요 근래 전동 휠체어를 타고 활동 지원사와 함께 외출이 잦아진 아내. 한껏 상기된 모습입니다. 안 날아가겠지. 걱정하지 마. 예전엔 남편의 도움이 있어야만 전동 휠체어를 탈 수 있었던 선아 씨인데요. 그런데 활동지원사 선생님을 만난 뒤로 많은 게 달라졌습니다. 이제 운전 연습을 해봅시다. 그렇습니다. 속도를 낮추고. 네. 갖다 들이받지 마. 네. 어? 네. 천천히 해. 그리고 내가 멈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전 돼. 돼. 어? 네. 멈춰 그러면? 네. 스톱!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스톱! 멈춰요. 그래, 알았어. 오케이. 한번 해봐, 이제. 해봐. 요즘 활동지원사 선생님을 통해 전동 휠체어 작동법을 배우고 있는 선화 씨. 가양으로 가지 말고. 한시도 눈을 떼지 않는 활동 지원사. 덕분에 자신감을 갖고 세상 밖으로 나가려는 선아 씨인데요. 늘 긍정적인 그녀 모습을 보고 선생님도 얻는 게 많답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첫 딱 인상이 웃는 인상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하게 됐는데 할수록 되게 밝아서 제가 더 밝아지는 느낌이에요. 항상. 건강이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그게 제일 좀 걱정이 되고 또 형편이 그렇게 좀 좋은 것 같지 않아서 지금 뭐 신랑 되신 분이 지금 직장을 구한다고 다니는데 그것도 아직은 이렇게 쉽게 구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또 그런 게 좀 안타깝죠. 사실 선화 씨도 내색은 안 했지만 남편의 고충을 알고 있는데요. 신랑이